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추영. 예, 박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MMCA 네. 라이브 스트림 미술관 소장품 강좌 아는 척 매뉴얼 2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소장품 특별전 균열 2와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관객 여러분께 소장품 특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박수진 학예연구사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소장품이란 미술관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작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각이나 사진이나 뭐 회화나 이러한 다양한 작품들을 가지고 미술관에서 매해 특별전과 기획전으로 관람객들이 미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시도 그 소장품 특별전 균열 2, 작년에 균열 1에 이은 후속편인데요. 네. 작년에도 예, 그 촬영을 하셨죠. 촬영을 하셨었죠. 예. 작년에 아는 척 매뉴얼 1탄을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찍은 영상도 국립현대미술관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미리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균열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신 거였죠? 저희가 균열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균열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뭔가 깨지고 파괴되고 망가지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균열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그러니까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을 만나듯이 예술가들이 이 현실이 갖고 있는 이 억압되고 고정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두들기고 깨트리고 또 다른 상상의 세계를 열어젖히는 예술가들의 그런 본능적인 행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균열이라는 단어로 상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몸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했었고요. 올해는 박수진 학예사와 제가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전시실에서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독특한 소장품을 해석하는 두 개의 시각을 전시장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그럼 네. 직접 작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따라오실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전시장에서는 세상을 보는 눈,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어떤 이상성과 개인이라는 어떤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들로 선정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변모하였습니다. 근대 시기에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그러한 열사들이 많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오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들이 유포되고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그 개인의 가치가 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 공동체를 선택하는 이민을 가거나 해서 선택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공동체와 그리고 개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이러한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쪽 첫 번째 섹션에 해당하는 공동체의 재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섹션 공동체의 재고에서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을 국기 이미지나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국가의 개념 또는 민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작품인 그 오인환 작가의 태극기 그리고 나라는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태극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개의 화면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으시면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작가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태극기, 계양대가 높고 그리고 국기가 큰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 국회의사당에 있는 태극기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 배경에 그 하늘에 그 펄럭이는 태극기를 찍기 위해서 겨울마다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 작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태극기만 보시지만 사실은 이 태극기를 찍는 촬영자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네, 소리가 들리시죠? 그 촬영자가 카메라를 들고 그 멈춰선 상태로 태극기를 계속 찍게 됩니다. 그 우리는 태극기를 보거나 애국가를 들으면 멈춰서서 그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그 경의를 표하는 그렇게 이제 해왔 태극기 앞에서 항상 그러한 자세를 취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자세를 그 촬영자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다가 결국 추위와 그리고 카메라의 무거움 때문에 덜덜덜덜 떨다가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 화면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 카메라를 떨어뜨린 그런 촬영자의 그런 퍼포먼스가 끝이 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런 신음소리가 들려서 이 그 어떤 존엄의 상징인 어떤 태극기가 보여지는데 왜 신음소리가 들리냐 이러한 그 관람자의 문의도 있었는데요. 그 이런 되게 배치되는 듯한 이런 신음소리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지탱하는 어떤 개인의 현실과의 어떤 괴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이 작업은 주세균 작가의 노셔널 플래그라는 작품입니다. 얼핏 보시면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작품은 모래로 작업한 작품입니다. 그 여러 국기의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들은 실제 어느 한 국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국기의 여러 문양들을 조합하여 작가가 만들어낸 국기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 되게 수평적인 국가들의 관계, 어떤 위계가 있고 어떤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그러한 작가의 시각을 이러한 국기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작가가 모래로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길게는 하루에 12시간에 걸쳐서 모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라마승들이 생모래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다 완성한 다음에 해체해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웅크리고 앉아서 정말 긴 인내의 시간 동안 이런 그림을 그리고 결국은 전시가 끝나면 모래를 다 쓸어서 버리는 것까지가 이 작업의 끝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하준수 작가의 저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9.11 테러 이후에 작가가 제작한 작품인데요. 그 작가가 성조기를 촬영하고 그것을 프린트하고 다시 영상화하고 그걸 다시 프린트하고 영상화하는 7번의 과정을 거쳐서 제작한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채색되고 바래고 희미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여기에 작가는 나레이션이 섞여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라는 나레이션을 이렇게 읊조리는데요. 여기서의 바람은 어떤 그 테러라는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테네 국제영화제 실험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감상하시면 그 7번의 번안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노순택 작가의 얄루탄 공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여러 작품들 중 보시면은 어떤 공통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하얀색 공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는 작은 공, 그 새들 옆에 있는 공, 그리고 저 나무들 숲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달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공, 네, 이 소 뒤로 보여지는 공, 어떨 때는 골프공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 공은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그 평택 대추리의 그 미군 기지에 있는 그 레이더를 싸고 있는 공입니다. 레이돔이라고 하는데요. 저 안에 하나의 군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폭격을 할 때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레이더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작가가 이 사진들을 찍으면서 도대체 저 하얀 공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3년간 계속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서 결국 알아낸 것은 이게 레이돔이라는 것이고, 이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섞여서 정말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존재인데, 이것이 끊임없이 주민을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또 분단국가를 상징하는 되게 은유적인 이미지로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정주하 작가의 불안, 불안, 원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뒤에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고요. 그 앞에 한가롭게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되게 휴양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뒤에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는 또는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불안의 원인들, 불안의 징후들을 포착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아, 이 작품은 강홍구 작가의 오세리 풍경입니다. 그 경기도 부천시의 한 마을 이름인 오세리인데요. 그 이곳은 그 항공기 때문에 그 소음 피해 1구역으로 설정된 그러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다 떠나고 되게 황폐화된 그러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오세리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여러 그 디지털 이미지를 합성해서 이러한 좀 되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이 오세리 풍경 작품을 통해서 어떤 그 자연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는 아쉬움과 어떤 부조리함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작품은 조습의 습의를 살려내라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붉은 악마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이 시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여리를 살려내라라는 어떤 현수막 사진을 차용해서 그 패러디하여 작가 자신인 습이, 이 조습이라는 작가가 실제 그 한여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차이점은 바로 붉은 옷을, 붉은 악마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고, 이곳이 시청이라는 건데요. 그, 이거는 2002 그 월드컵 때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광기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리고 그 월드컵이 열렸던 바로 그 때 그 미군 장갑차에 그 두 명의 여중생이 죽게 되죠. 그렇지만 그 월드컵의 광기 속에 그 사건이 묻혀버리고 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런 우리 국민의 어떤 되게 집단적인 이런 광기를 이렇게 그 붉은 옷을, 악마의 옷을 입고 이렇게 질식해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그 한여리의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그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한열의 죽음이 어떤 군부 정권에 의해서 희생된 희생양이라면, 그런 이 스피의 모습은 바로 그런 국민들의 어떤 집단주의에 질식해가는 어떤 개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 작업입니다. 네, 좀. 네, 이 작업은 믹스 라이스의 작업입니다. 믹스 라이스는 믹스 섞인다는 것과 라이스 쌀이라는 그 조합 어죠. 그래서 이 작가는 그
그 듀오 두 명의 그 남녀로 이루어진 작가입니다. 우리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던 작가들이기도 한데요. 그 아시아 지역의 이주와 관련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이 마석 가구 단지에서 그 노동을 하는 그러한 그 분들이 연극 대본을 쓰고 실제 그 연극을 하고 연출을 하는 그러한 영상 그러한 작업을 연극을 찍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연극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고 현재는 없어졌는데요. 그 어눌한 한국말로 그들의 어떤 현실 이주 노동자가 겪었던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을 실제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되게 어눌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영상 작업입니다. 그 뒤에 보시는 불법 인생 2010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상의 대본입니다. 이분들이 직접 쓰신 글들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저런 이런 도구들, 뭐 편지 봉투라든가 소주병이라든가 소주잔, 수염 이런 후레시나 이런 도구들은 실제 연극에서 사용되었던 소품들이고요. 바로 요 TV가 있는 요 테이블은 그러한 그 연극 무대를 그 작게 축소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런 사진 작업은 이 노동자들이 실제 그 노동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 작품들입니다. 또 이게 한 세트가 돼서 이 작품의 컨셉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TV와 그리고 이 테이블 그리고 이 대본들 그리고 여기 연극의 소품들과 이 사진 작업 이 무대 커튼까지도 다 하나의 세트로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은 조민호 작가의 스펙터 프로젝트라는 그 주제하에 그 사진 작업과 영상 작업 그리고 이런 엽서 형태의 작업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숭례문이 2008년에 이제 소실됐잖아요. 그 이후에 그 숭례문 주변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행사들을 3년간 작가가 기록한 그러한 영상들을 후에 편집해서 이제 작품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이 숭례문이 소실되고 나서 그 전에 숭례문은 우리에게 어떤 친근한 건축물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숭례문이 마치 하나의 물신화되는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물신화된 것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이 영상 작품 그리고 사진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 뭐 추모식, 뭐 49제, 뭐 갖가지 행사들이 이 숭례문 주위에서 벌어졌고요. 뭐 연부를 외기도 하고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고 갖가지 뭐 무용이며 춤이며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작가가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평상은 저기 사진 작품의 그 제사상 밑에 보여지는 저 형태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화환들,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받아보게 되는 갖가지 화환들, 그리고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 그리고 숭례문의 어떤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국민의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정윤석 작가의 별들의 고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예전에 기무사에서 전시할 때 촬영했던 영상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와 80년대에 보여줬던 어떤 사진, 영상, 그리고 만화, 광고 이런 것들을 소스를 받아서 그것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고향이라는 것은 70년대 멜로드라마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고요.
그 기무사라는 것이 별들의 고향, 바로 장군들의 고향이라는 의미로 이 작품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그 이 악 쓰는 듯한 이런 음악을 통해서 되게 경쾌하고 가볍게 그 이때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와 어떤 역사를 이렇게 좀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 작업입니다. 예, 이 작업은 강용석의 매앙리 풍경이라는 사진 작업입니다. 이거는 매앙리에 있는 농섬을 촬영한 건데요. 이 농섬은 그 미군들이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만일 전쟁이 일어났다면 바로 이 농섬처럼 한반도가 다 이러한 그 포탄이 날아다니는 공간이 됐겠죠. 작가는 이러한 그 전쟁의 어떤 분단의 모습 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징후들을 어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회색 톤으로 되게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회색 톤으로 이렇게 인화한 그렇게 현상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 작업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 섹션에서는 그 시스템과 그 틈이라는 제목으로 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 정해진 어떤 시스템, 규율, 고정관념을 예리하게 바라보는 어떤 젊은 작가들의 시선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차지랑 작가의 뉴홈이라는 작품은 설치 및 영상 작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 개의 TV 모니터가 있죠. 네. 그리고 앞에 그 우리가 좌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무로 짠 층의 높이가 다른 세 개의 요 좌대들이 위에 이 TV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요것은 그 작가가 그 어떤 공간의 건물의 높이를 생각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쪽 영상은 다세대 주택의 모습이고 요것은 도시원 원룸, 저쪽은 아파트를 에서의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떤 그 높이, 높낮이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마치 방 안에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 TV와 모니터가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잖아요. 그 외의 공간보다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방의 느낌으로 사각형으로 해서 요 나무 좌대를 짜고 이 TV를 세워서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요 내용은 그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새로운 집을 갈구하는 뉴홈, 새로운 집과 가정을 갈구하는 어떤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작가가 온라인상에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사람들을 자발적인 참여자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이 참여자들이 그 건설 중인 다 완공되지 않은 집에 밤늦게 잠입해 들어갑니다. 밤 12시쯤에 잠입해 들어가서 동이 트기 전에 하룻밤을 자고 빠져나오는 그 과정을 찍은 영상입니다. 그것을 이 세 개의 이 공간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기나 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몰래 잠입해서 그 돗자리를 깔고 하룻밤을 자면서 내가 만일 이 집에 들어온다면 냉장고는 여기다 설치할 거야. 그 종이에다가 냉장고라고 써서 이쪽에다 붙입니다. 아, 그 다음에 난 TV는 여기다 둘 거야. 그러면서 종이로 마치 이제 뭐 소꿉장난 하듯이 여기저기 붙이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그 자기가 잤던 돗자리로 학을 접어서 그런 하고 그리고 나오는 것까지 그리고 밤에 사람들에게 내가 왜 집이 필요한지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은 돗자리로 학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 일곱 개의 그 단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젊은이들의 그 집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소망들을 이렇게 이제 설치 작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되게 슬픕니다. 되게 슬픈 음악도 뒤에 깔려 있지만 어떤 되게 젊은이들의 좌절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상당히 공감하며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영상 작업입니다. 네. 네, 이 작품은
고승욱 작가의 노는 땅에서 놀기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별로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가 있고요. 그 서울의 한 빈 땅에서 놀고 있는 어떤 작가 자신의 모습을 기록한 영상인데요. 사람들한테 뭐 놀이터의 한 공간이라든가 공사 현장의 한 공간, 그렇게 약간 변두리의 느낌, 어떤 그런 땅에서 저렇게 땅을 파고 뭐 튜브를 가지고 논다든가, 요즘 젊은이들이 뻘짓이라고 하는 그런, 좀 뭐 하는 거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예, 수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영상을 이제 1, 2, 3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도심의 땅값과 이런 것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본과 그 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의 영상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옷을 벗고, 예, 튜브를 끼고 저렇게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어떤 작가의 그런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한 스스로의 속죄 의식 같기도 하고요. 어떤 자학 행위 같기도 하고, 되게 보면 슬픈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 작업입니다. 예, 이 작업은 박재영 작가의 다운라이트 악마의 기계라는 그러한 영상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 자막이 있고요. 뒤에 알파벳으로 또 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읊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요. 그 영상의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작가는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이미지들을 따와서 그것을 조합하여 새로운 영상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알파벳으로 써 있는 단어는 뭔가 어떤 외국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알파벳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글도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되게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은데 나중에 연결해서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가는 황우석 박사 이후에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러한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신하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진지해 보이면 있어 보이는 것 뭐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약간 조소하고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 지금 목소리고 읊조리고 있는 것도 작가의 목소리인데요. 뭔가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음성입니다. 그냥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음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재치 있는 그러한 젊은 작가의 영상 작업을,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민자 작가 코너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이 작업은 구민자 작가의 예술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청회라는 퍼포먼스 작업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한 퍼포먼스고요. 작가가 그 30대를 넘어섰을 때 이제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도 공무원이나 해라 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나는 예술가가 하고 싶은데 예술가가 과연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저기 작가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퍼포먼스를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관, 그리고 그런 실제 공무원, 그리고 뭐 미술대학 교수, 그리고 미술 잡지사, 뭐 그 기자, 그리고 실제 작가, 큐레이터, 전시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2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술가를 공무원으로 만들려면 직급을 몇 급으로 해야 될까?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될까?
그들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세부적인 임용 조건과 평가 뭐 이런 예술 공무원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긴 시간에 진행한 것을 이제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한 그 예술 공무원법에 대한 개요를 작가가 이렇게 또박또박 글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술 공무원의 대외 증명은 뭐로 할지, 그럼 징계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예술 공무원을 정말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미래 나온 학생들이 다 공무원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것인지, 이게 예술의 개념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술 공무원법에 대한 관람객들의 그 생각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관객 참여형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그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관심사인 어떤 직업의 목적, 노동의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네, 그럼 회랑 쪽에 있는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회랑에 보시는 작품들은 그 민중미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한국 미술의 큰 흐름을 이뤘던 바로 민중미술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80년대, 70년대 어떤 독재 정권과 그리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뭐 87 항쟁, 6월 항쟁,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작가들이 어떤 그러한 정권에 대한 작가들의 어떤 반기, 생각, 그리고 그 당시 미술계에 있었던 어떤 형식주의 미술에 대한 어떤 반기로 이런 민중미술 작업들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목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어떤 소수민들이 향유하는 예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포돼서 같이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어떤 이번 전시 컨셉인 세상을 보는 눈, 어떤 그런 시각을 전달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 회랑에 전시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민중 미술이 어떤 민족 미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또 한번 재고하게 되는 이번 전시 컨셉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지점도 있는 작업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생방송이 저는 한두 번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소감이 어떠셨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따라서 시각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네요. 네, 다음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저는 이번에 박수진 아기사랑 같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과 영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상반돼서 서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들도 제가 3전시실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게 이 입구부터 오인환 작가님의 영상, 태극기 영상 작업이 사운드랑 함께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초반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작가분한테 이제 작품 의뢰를 그 요청을 드렸을 때, 이제 대여 요청을 했을 때 작가분이 그 전시 컨셉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컨셉에 너무 자기 작업이 잘 어울린다고 흔쾌히 저 대여를 승낙해 주셨었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어떤 이번 전시가 어떤 공동체의 의미를 한번 재고해 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전시라 관객들이 그 부분을 잘 좀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관람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전시와 연결해서 진행되는 그 영혼을 향한 시선, 초월과 실제에서는 어떤 이상 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변치 않는 어떤 본질, 그리고 어떤 그 이상성에 대한 그런 작품들을 엄선된 작품들로 관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이초영 연구사님의 어떤 네. 이전까지 이제 세상을 보던 시선과는 좀 더 다른 느낌의 작품과 전시장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제 차례가 됐군요. 네,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저를 따라 움직이시죠. 자, 이제 4전시실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삼전시실의 제목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라면 이 사전시실 제목은 영원을 향한 시선, 초월과 실제라는 제목의 전시장입니다. 이번 전시장은 작품도 그렇고 전시장의 분위기도 삼전시실과는 굉장히 많이 대조가 될 거예요. 영원을 향한 시선이라는 제목에서 많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인간이고 언젠가는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예술가들은 항상 꿈을 꾸죠. 예술가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 관심을 갖고 그 사건들에 발언을 하기도 하고, 아예 세상과는 초월하게 좀 더 영원한 가치, 굉장히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세상과는 좀 다른 느낌의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좀 더 초월적인 가치, 영원 불변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장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영원한 이상과 불변의 가치를 추구했는지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소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한 점 한 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있는 전시장의 소제목은 영원한 것은 아름답다입니다. 저희가 현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비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언젠가는 소멸할 이 한계를 지니고 있죠. 예술가들은 좀 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와 이상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거의 그 촛불이 꺼져가는데요. 사실은 초가 온전히 있는데 지금 5시간 17분을 지나면서 이렇게 작게 사그라진 겁니다. 김희원 작가인데요. 김희원 작가는 디자이너기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하고 사진 작업도 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작가예요. 김희원 작가가 프랑스에서 이 오브제들, 촛대와 이 거울들을 구해서 벼룩시장에서 구해서 그걸로 이제 작품화를 했는데,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는 바니타스 정물화라는 게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너가 한계가 있고 언젠간 죽는다는 운명을 꼭 기억해라 하는 의도로 페인팅을 제작을 했는데, 김희원 작가는 이 촛불 영상, 실제로 초에 불을 붙이고 5시간 17분이 타는 초의 영상을 통해서 그런 17세기의 바니타스 회화가 갖고 있었던 주제를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거의 사그라져가는 촛불을 보면서 관객들은 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렇게 초가 타는 것처럼 사그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 영상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소멸의 순간이 또 다른 탄생의 순간으로 치환이 되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지금 보시는 벽에 있는 회화 작품은 한국 추상회화 1세대 작가 유영국 화백의 작품입니다. 유영국 화백은 김환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김환기 화백과 함께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뒤에 보시는 페인팅을 보시면 굉장히 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추상회화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붉은색으로, 주황색으로 붉게 타는 장면이 아마 태양일 것이고, 그러니까 노란색의 바탕은 하늘을 붉게 물든 그 노을진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게 그려진, 대담하게 그려진 이 선은 유영국 작가가 굉장히 몰두를 했던 산, 나무 등 한국적 자연의 이미지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유영국 작가는 이렇게 굉장히 한국 자연이 지니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굉장히 단순한 선, 그리고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국 작가님의 추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압축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영국 작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뭐 대한민국의 국민들,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대한민국 나은 세계적인 작가,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화백의 작품입니다. 백남준, 이 작품은 총 12개의 TV 모니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다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남준 작가는 굉장히 천재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이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텔레비전 수상기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도 힘든 정도의 구식 텔레비전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발명품 텔레비전을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동일시해 놓은 겁니다. 두 개의 굉장히 다른 존재를 하나로 이렇게 꿰어낸 거죠. 그래서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달의 형상이 12개의 화면 속에 이제 나타나 있죠. 그렇게 둥근 빵빵한 보름달부터 굉장히 얇아진 초승달 형태의 이미지까지. 근데 관객들 여러분께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달의 이미지는 달을 찍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텔레비전 영상을 조작해서 밝은 그냥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은 깜빡 이제 착각할 수 있죠. 제목을 보시면서. 그래서 백남준의 그런 대가다운 천재성 그리고 백남준의 유머가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 이동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원한 것은 아름답다에 나오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거는 작가들이 그 빛이라는 주제, 빛과 어둠, 이거는 굉장히 그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잖아요. 우주가 탄생했을 때도 뭐 폭발이 일어나고 빅뱅이 일어났듯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빛을 소재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 뒤에 있는 이 굉장히 신비로운 여러 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방혜자 작가의 작품입니다. 방혜자 선생님은 굉장히 다양한 천들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빛의 이미지를 형성하셨어요. 빛이 갖고 있는 생명성, 우주의 근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작품에 이제 녹여냈거든요. 그리고 방혜자 선생님은 최근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도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최근에 들었던 굉장히 그 기쁜 소식은 그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죠. 샤르트르 대성당에서 방혜자 작가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어느 한 회의실에 꾸미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원류인 프랑스에서도 방혜자 작가의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추상화 작품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작가의 빛을 주제로 한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하동철 작가님의 캔버스 12개가 붙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백남준 작가의 12개의 모니터에서 보셨듯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리 12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 하동철 작가의 12개의 페인팅을 보시면은 붉은색의 기운과 파란색의 기운이 굉장히 신비롭게 그 바탕에 감싸고 있고, 그 위를 자세히 보시면은 촘촘하게 검은색 선으로 그리드가 그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하늘을 들어서 우주를 보고 별을 보고 하면서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다양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불규칙적이지만 사실은 우주라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정교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동철 선생님은 빛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주가 갖고 있는 이런 양면성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바탕에 있는 신비로운 빛의 기운이 있고 그 위에는 굉장히 정교한 형식으로 그리드가 그어져 있거든요. 우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엄격한 규칙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아마 시각적으로 본인의 작품 속에서 형상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들을 쭉 감상을 하시면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 벽면도 이제 좀 어둡게 칠해져 있고 빛을 소재로 한 작품을 보여드렸는데, 이 옆방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확 틀려졌죠? 이 방은 그 작가들이 그 아까 빛을 소재로 작품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화이트, 흰 빛입니다. 흰 빛으로 가득 찬 방이 되겠는데, 맨 끝쪽에 있는, 앞에 있는 작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 의자도 놓고 관객들이
좀 시간을 갖고 감상하도록 제가 일부러 의자도 좀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정상화 작가의 한국 그 단색화 작업의 이제 대가 원로 작가신데요. 그러니까 화면으로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하늘에서 눈을 바라본 것 같이, 혹은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굉장히 그 그리드가 돼 있고 한 칸 한 칸 한 칸 이제 물감들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이제 전체를 뭐 흰물감으로 칠한 건 아니고요. 작가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음에는 진흙을 화면에 바르고 진흙 뒤에다가 그리드를 그리고 진흙을 마른 다음에 띄어내고 그 마른 자리에 한 칸씩 한 칸씩 아크릴 물감을 다시 채우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칸 한 칸, 이 바둑판 모양으로 생긴 이 한 칸 한 칸이 사실은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표현이고 높낮이가 틀리고 그때 작가가 임했던 마음이 틀리고 상황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 하루, 한 달, 1년, 10년, 100년의 일상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다 틀린 거잖아요. 천차만별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작품도. 작가가 이 거대한 화면에 집어넣은 이 한 칸 한 칸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1분, 1초, 1시간, 하루, 한 달 이렇게 연결되는 이 일상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일상성이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추상화 작품을 보면서 겉으로 보면서 아 이건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덮어버릴 게 아니고 이 작가가 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까?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그 미술관에서 나오는 브로슈어나 도록이나 작가에 대한 정보,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정보를 얻으면 이런 흔히 말하는 추상화 작품을 보는데 좀 더 많은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는 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하얀색 작품도 최인선 작가의 작품인데 그냥 하얀색 알료예요. 하얀색 알료. 이때 당시에 작가가 실험했던 알료 실험. 1999년 작품인데 제목이 근데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겨울에 생산된 흰색입니다. 그래서 뭐 흰색이 뭐라고, 물감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랬더니 작가는 그렇게 어떻게 말할까요? 예술가들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별로 무감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실험을 하고 그 차이를 밝히고 그것들을 캔버스에 구현하기 위해서 몰두를 하는 게 작가거든요. 그래서 최인선 작가의 작업도 보면 겉으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화이트 물감 같고 물감으로 무슨 장난을 쳐놨나? 뭐 이렇게 점도 찍어놓고 그랬네? 하지만 예술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겨울이라는 단어와 그때 만들었다는 생산이라는 단어 그리고 흰색이라는 세 가지 절묘한 주제, 도대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감각인 거지? 이런 것들을 화면에 실험을 했고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 그런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추상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백색의 작품인데 이건 그래도 뭔가 좀 형상이 있죠. 굉장히 뭐 기계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기계적인 이미지도 무슨 기계의 설계도나 뭐 시계의 설계도나 뭐 이런 거랑은 하등 관계가 없어요. 이상남 작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분인데 작가는 지금 그 표면을 보시면 굉장히 매끈하고 밋밋해요. 작가는 물감을 더 씌우고 사포로 밀어내고 다시 물감 올리고 사포로 밀어내고 이런 수십 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대리석처럼 매끈한 화면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하동철 작가 작품을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했듯이 마치 보이지 않는 이 우주의 질서, 그 질서를 표현하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정교한 이미지, 작가가 생각하는 그런 엄격한 규칙을 이미지로 이제 형성한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추상화 작업인데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런 작업을,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으시면 훨씬 즐거운 미술 감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화이트방에서 마지막 작품인데 도흥록 작가의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조각이 되겠죠. 장르로 말하면 도흥록 작가는 그 녹슬지 않는, 영원히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재료로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작가는 화가들이 물감을 이제 붓에 묻혀서 이제 캔버스에 칠을 한다면 이 도흥록 작가는 스테인드 스틸,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스테인드 스틸을 깎고 이어붙여서 작업을 하고, 이 그 위에다가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흠집을 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흠집을 내는데 이 흠집이 이제 멀리서 햇빛을 받으면 마치 이 입방체가 빛을 품고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다채로운 무지갯빛 빛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 작품 제목 자체가 빛의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 작업을 통해서 빛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작품에 이제 새겨 넣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소주제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 섹션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다라는 소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고 예술가들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자연, 그러니까 이 자연이 우리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작가들이 이제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기운이라든가 자연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성질들, 성격들을 갖고 자기 온몸으로 소화를 시켜서 자신의 화면을 통해서 이제 자연의 가치를 보여주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작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에 보여지는 작업은 윤명노 작가의 작품이고 굉장히 커다란 캔버스죠. 근데 관객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뭔가 굉장히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위쪽 화면의 한 3분의 2 정도의 상단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붓질로 굉장히 격렬한 표현이 이제 붓으로 손으로 막 표현된 내용이 있다면, 이 아래쪽 하단 부분의 3분의 1은 그냥 밋밋하죠? 아무것도 그려진 게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캔버스 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윤명노 선생님은 이 작업을 통해서 이 현실과 실제, 초월에 대한 그 개념을 굉장히 유희, 재밌게 비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추상화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추상회화를 보면서 이런 격렬한 자연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미지나 형상을 찾기도 하고 뭐 자연의 폭포의 형태를 찾기도 하고 광야에 부는 바람의 형태를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든요. 근데 이 밑에 화면을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현실이었어. 이 캔버스 천이야. 여기에 이제 한겹 물감이 올라간 것 뿐이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회화가 갖고 있는 그런 환영과 실제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유희적인 측면을 이렇게 자신의 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작품, 조각 작품을 한 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활동하는 원로 작가신데 존 베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작업은 좀 틀리죠. 뭐 대리석이나 돌이나 철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묵직하고 부피감 있는 작품이랑은 약간 틀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느다란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가는 이 가느다란 선 하나하나를 그 용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모듈, 작은 사각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하나 붙여나가는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합니다. 마치 화가들이 이제 붓을 통해서 드로잉으로 선을 긋듯이 이 용접 조각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누구의 형상으로라는 제목의 작품과 강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이 제목에서도 힌트가 되시겠지만 존베 작가 역시 자연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 자연이 갖고 있는 성질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제 조각품 속에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강의 시선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강을 먼 시선에서 산에서 강을 내려다볼 때 이제 구불구불구불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이미지들, 그런 형상들이 딱 느껴지시죠? 그리고 누구의 형상으로라는 작업도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보여지는 굴곡이라든가 아름다운 곡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용접을 통해서 선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어느 순간 뭔가 형상이 만들어지고 작가가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순간에 이제 딱 그만두는 겁니다. 뭔가 내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계획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용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로잉을 하듯이 선을 하나하나하나 구축하면서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형상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관객들한테 내놓는 거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다음 섹션은 시작과 끝은 하나다라는 섹션입니다. 이쪽은 가장 처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노상균 작가의 끝, The End라는 작품인데 시작과 끝이라고 설명을 했듯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대한 화면의 중심에서 이 시퀸은 그 예전에 이제 굉장히 그 반짝이 옷 무대 반무대 가수들이 이렇게 화려한 조명 밑에서 빛을 받기 위해서 만들던 그런 반무대 의상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그런 화려한 장갑이라든가 이런 데 쓰인 굉장히 저렴한 재료예요. 시퀸이라고 플라스틱 덩어리를 이제 줄로 연결을 한 재료인데 작가는 이런 이 싸구려 플라스틱 재료 굉장히 세속적이고 가치 없는 것 같고 키치고 이런 재료를 이어붙인 거예요. 동심원으로 계속 이어붙여서 이 거대한 화면을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핑크빛 화면이고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동심원의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버스 바깥을 통해서 무한히 뻗어나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굉장히 저렴한 재료, 그 세상 세속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저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 같은 재료,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해서 좀 더 숭고한 가치, 그리고 영속적인 가치를 캔버스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게 되고 관객들은 거대한 이제 회화 앞에서 이 영원히 뻗어나가는 동심원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무한과 영원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다음 작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그 이완 화백의 작품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완 화백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이완 화백의 추상화 그리고 조각 작품들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뭐 국내에 있는 미술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아실 작가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완 작가의 작품은 점 하나, 선 하나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이 작품도 선으로부터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치 뭐 물고기의 궤적 같기도 하고 하늘로 쏘아 올려진 폭죽 같기도 한데 푸른색 물감이 이제 붓을 딱 끝에 대고 밑으로 쭉 그려냈죠. 그 단순한 행위가 캔버스에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가치를 담고 있죠.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스트로크, 단 한 번의 붓질로 그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사실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끝을 통해서 또 다른 시작이 생기고 또 다른 끝이 생기고, 시작과 끝의 무한한 반복이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우환 선생님은 굉장히 그런 정신적인, 철학적인 가치, 그리고 예술품을 통해서 작가가 갖고 있는 사고의 모든 군더더기를 덜어낸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를 굉장히 단순한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작품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백남준 작가, 좀 전에 입구에서 보셨던 백남준 작가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이 소주제에 맞는 작품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백남준 작가의 TV를 위한 선이라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온갖 영상들이 나오지만 이 작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직선 하나가 딱 그어져 있어요. 아까도 다른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작가가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한 내용을 보여줬다면 이 작업도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거, 선, 이 선이 라인이라는 뜻의 선이기도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위한 선에 참선할 때 그런 선자, 수행을 위한 선이기도 합니다. 마치 텔레비전이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선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제목을 이제 선과 선이라는 그런 두 가지 뜻을 지닌 같은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유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을 보면은 굉장히 아이 같은 순진함, 천진함이 이제 들어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섹션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이번 작품은 김희천의 바벨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는 마지막 섹션, 보이지 않지만 기억할 수 있다 섹션에 포함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예술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닥칠지 아니면 온전히 오래오래 살면서 마지막에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모두한테 닥칠 운명이거든요. 작가들이 이 죽음을 대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영상은 김희천 작가의 바벨이라는 작품인데, 김희천 작가의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할 때 자신의 이제 심박 측정하는 것, 거리 측정하는 것, 요즘은 시계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일상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작가의 아버지도 일상적으로 운동을 떠나시면서 그런 것들을,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나가셨는데, 운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작가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과정, 아버지가 움직였던 동선들이 고스란히 그 전자기기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유품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아버지가 이동을 했던 경로, 그때 보여줬던 풍경, 이런 것들을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서울이라는 도시에 갖고 있는 이미지랑 혼합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당시에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을 들었어야만 했던 그런 당황스러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런 환멸, 당시에 느꼈던, 작가가 느꼈던 절망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제 만들게 됐고, 지금 뒤에 흐르는 나레이션은 작가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편지 형식으로 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께서는 이 작업을 보면서 이제 본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멀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맞닥뜨렸던 여러 인물들, 그런 인물들의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작가의 작품과 대입을 해서 아마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가셔서 다른 작품 한번 설명 드릴게요. 김희천 작가가 자신의 그 아버지의 죽음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했지만 많은 작가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작품을 합니다. 이 송상혜 작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연세가 나이가 드신 분은 아실 텐데 1983년 대한항공 칼기가 소련과 그 접경 바다 상공 위에서 이제 격추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당시에 미소 냉전이 굉장히 팽팽하던 시절이었고 그 대한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늘 위에서 소련 공군기에 폭탄을 맞고 격추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 비행기의 잔해라든가 그런 승객들의 유품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소련에서 마지막으로 찾았다면서 대한민국 그 유족들한테 보내준 게 그 신발, 승객들의 신발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을 모아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송상희 작가는 이렇게 역사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비극 속에 희생당한 그런 개인, 굉장히 무기력한 개인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은 한 줄로 남지만 그 희생자들은 남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를 작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음을 이제 바로 전시장에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뒤에 보시는 영상은 작가가 이제 바다에서 신발들, 그러니까 지금도 어딘가엔 떠다니지 않을까 하는 그 신발들, 부유하는 신발들을 영상으로 촬영한 작품이 되겠고요. 지금 벽면에 있는 이 작업은 사실은 이게 라디오인데 옛날식 라디오죠. 요즘에는 라디오 보기가 참 힘든데 소리를 들으시면요. 라디오에서 주파수가 이제 잡히는 것처럼 주파수를 잡듯이 다양한 음악도 나오고 뭐 대담하는 것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옛날 유행가도 나오죠. 중간에 이제 딱 잡히는 게 당시에 그 공군 조종사랑 공군 사령관이랑 이제 격추 당시에 서로 통화를 하던 내용이 이제 갑자기 잡히듯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디오 주파수가 이렇게 막 떠돌아 여전히 우리 위에 떠돌아 다니고 있듯이 현재에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계속 현실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은유하는 이제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쪽 섹션에 있는 세 작가는 2014년 4월에 벌어진 세월호 사건을 주제로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만든 작업인데요. 송현숙 작가의 붓질의 다이어그램. 송현숙 작가는 그 파독 간호사 출신인데 독일에서 페인팅을 공부하고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작가가 그 극도의 슬픔과 분노와 울분과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냅니다. 송현숙 작가는 굉장히 단순한 붓질, 굉장히 깔끔한 화면 바탕 위에 굉장히 몇 번 단순한 붓질을 통해서 보여주는 추상회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몇 획, 이거는 8획이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몇 번의 붓질이지만 마치 이렇게 흰 명주천을 이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나무 선반 위에 올려진, 놓여진 하얀색 천 뭉치가 마치 그런 세월호의 희생자들의 모습, 시신들을 이렇게 염화하듯이 묶어놓은 것 같은 이미지가 연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좀 가슴이 아픈데요. 다음 작품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장민승이라는 작가도 디자인도 하고 영상도 하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음악도 하고 이런 작가의 작품인데 제 뒤에 보이시는 영상 속에 이제 바다가 그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던 그 바다의 이미지입니다. 당시에 예술가들도 그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굉장히 그 울분에 차 있었고 무력감, 예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술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고 무력감에 많이 시달렸어요. 장민승 작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팽목항을 찾았고 그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그 바다를 담담하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팽목항의 바다, 뭐 어디의 바다, 몇 년 전의 바다, 100년 전의 바다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을 버티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바다를 통해서 자기가 겪은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다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세월호 사건의 전과 후의 이 바다를 보는 시선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꼈고 슬퍼했고 분노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흐르는 바다지만 그거를 보는 인간들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이 바다에 이제 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벌어지는 사건들이 괴리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바다에 시간이 흐르는 바다를 촬영한 이 영상 작품을 통해서 이런 아이러니를 이제 장민승 작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작품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작가의 작품은 홍순명 작가의 작품인데 사소한 기념비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는 작품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삼면화, 거대한 페인팅이 있고 앞에 굉장히 그 반짝반짝 빛나는 굉장히 예쁜 오브제들이 있죠. 홍순명 작가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팽목항 주변을 찾아서 팽목항 주변과 그 바다에 떠내려온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들 있죠. 부유물들. 플라스틱, 유리, 뭐 온갖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뭉쳐서 하나하나 붙여서 하나의 작은 기념비 세월호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작가는 이 속에 있는 사실은 쓰레기, 오브제가 뭔지 이렇게 힌트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모릅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오브제들을 이어붙인 후에 그거를 랩으로 감쌌어요. 우리 그 집에서 쓰는 그 랩, 비닐 랩 많습니다. 그걸로 이제 감싸가지고 수십 겹을 감싸가지고 마치 반짝반짝하는 은제품처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쫙 놓인 이 수백 점의 이 작은 기념비가 총 304개입니다. 이 304개라는 숫자는 바로 세월호 비극으로 인해서 희생된 희생자들의 숫자예요. 그 말로 이제 304 이렇게 들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지금 보신 이 하나하나가 희생자들 하나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귀한 생명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이 됐는지 바로 이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순명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억 그리고 최선의 애도를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랑 쪽으로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회랑은 그 안쪽에 있는 소주제에 포함되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국화는 김호득 작가의 작품이고요. 김호득 작가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을 굉장히 그런 추상적인 느낌을 형상화해서 작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그림자 같은 형상을 이제 그 단순한 점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동풍이라는 작품, 바람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주변에서 들판에 막 갑자기 휘몰아치는 돌풍 같은 느낌이 이제 검은색 안료로 표현이 되기도 했고요. 다음 작품은 이우한 작가의 추상화 작업인데, 좀 전에 안쪽에서 보여줬던 선으로부터라는 작품이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 보여졌다면, 이 작품은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동풍인데 바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한 그런 속성을 이렇게 붓으로 표현한 것 같이 굉장히 날렵하고 경쾌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좀 헷갈리시죠? 저 안쪽에서 똑같은 작품을 보신 것 같은데, 노상균 작가의 또 다른 끝이라는 작품입니다. 안쪽에 있는 작품은 The End, 끝이라면 이건 또 다른 끝이에요. 사실은 작가가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나갔을 때 이렇게 큰 형태의 작품 세 점을 그 방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관객들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 굉장히 초월적인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전시장에서는 전시장이 좀 협소한 문제도 있었고 해서 두 점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실게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성자 작가의 음과 양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 이성자 작가님도 그 방해자 작가님처럼 프랑스로 가셔서 거기서 평생 작업을 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동양적인 정신성을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을 한 추상미화로 프랑스 화단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저희 미술관에서도 얼마 전에 개인전을 통해서 관객들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조 작가의 작품인데 굉장히 색깔, 컬러가 굉장히 단순하죠. 흙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그 기계 이미지 같기도 하고, 작품 제목은 이제 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인, 굉장히 그 근원적인 거죠. 그래서 이승조 작가도 빛이라는 소재로 이게 굉장히 기하학적인 추상을 통해서 빛이 갖고 있는 특성, 반사하는 특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물이 갖고 있는 가장 원형적인 형태, 빛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화면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승조 작가의 작업을 마지막으로 저희 사전 지식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설명 잘 마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어떠셨어요? 설명. 설명이 좀 길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벌써 해도 좀 미연이어지는 것 같고 한 시간이 벌써 넘었네요. 아무튼 예. 뭐 지난번보다는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네. 네. 저희가 생중계하는 동안 몇 가지 질문이 예. 들어왔네요. 보시면 그러면 예. 삼전시실 작가 작업부터 제가 질문해 볼까요? 그 주세균 네. 작가의 작업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 모래 작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매번 전시 때마다 다시 설치를 하나요? 설치에 걸린 시간은 얼마 동안이나 설치를 했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모래 작업은 그 이렇게 원뿔형의 튜브에 모래를 넣고 색을 이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그 굳기를 그리게 되는데, 하루에 몇 개 못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거의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전시 때마다 다시 설치하는 게 맞고요. 다 끝나면 그 모래를 모아서 버리는 그런 작업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지 모르고 작업을 의뢰를 했었는데, 작가분이 너무 고생해서 길게는 하루에 12시간씩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너무나 고행 같고 수행 같아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작업인데요. 또 설치하고 나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 모서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 대걸레를 가지고 들어가셨다가 그게 모래 그림인지 모르고 굉장히 아찔했던 아찔했던 순간이. 그래서 나중에 AS를 또 받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실실에 질문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홍순명 작가의 작업에 대한 거네요. 작가가 랩으로 싼 삶을 팽목항 자네들이라는 사실에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아, 네. 랩으로 싼 삶을 이 작품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랩이 마모되면 다시 랩핑하나요? 작가는 왜 이런 재료를 사용하였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홍순명 작가가 최근에 그 페인팅이랑 조각을 같이 하시는데 조각 작업의 특징이 바로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사소한 기념비 작업 작품입니다. 작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구성을 하고 붙여서 그 위를 캔버스 천이나 비닐 같은 걸로 새롭게 감싸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랩이라는 굉장히 투명한 소재인데 이 랩을 수십 겹을 감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랩이라는 특색이 살짝 없어지면서 마치 은으로 만든 것 같이 약간 반짝반짝거리면서 굉장히 단단한 물체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살짝 속에 있는 게 조금씩 비치기도 하고 아예 불투명해서 안 비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좀 작지만 좀 신비한 느낌이 드는 재료로 이제 탈바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랩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고 금방 찢어질 것 같은데 작가가 수십 겹을 감싸면서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 위에다가 또 코팅제를 도포를 해서 굉장히 좀 단단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작가가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것 중에요. 그 영상 작품의 보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많은 분들이 현대미술이 이제 미디어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뭐 CD로 듣고 그 다음에 MP3로 듣다가 뭐 지금은 USB 뭐 연동을 해서 듣고 하듯이 그 소스의 저장 매체가 지금 시대별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도 예전에는 뭐 백남준 선생님이 작품을 만들 때는 뭐 CD나 VHS 테이프로 기록한 것들이 이제 DVD가 되고 이제 웹하드에 요즘 작가들은 굉장히 고해상도 작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용량이 커서 웹하드 자체에 저장을 해서 플레이를 시키기도 하고 계속 이제 변해 나갑니다. 네. 그리고 각 큐레이터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소장품 전시에 대한 아는 척 매뉴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는 척 매뉴얼이라는 네. 제목을 갖고 있는 거라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는 척 매뉴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전 정보, 습득입니다. 사전 정보가 습득을 하면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죠. 제 생각은 그 전시의 제목, 제목이 주제를 암시하거든요. 전시의 목적을 인지하고 작품을 보시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즐기면서 좀 더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 작품 한 점 뽑는다면 포스터의 작품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네요. 네, 이런 그 사실은 그 보도자료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대표작 뽑아달라고 하면은 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워낙에 저희가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만 구성해서 이제 전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번 전시를 구성하는 대표작이 될 수 있겠죠. 네. 포스터 작품은 또 그 중에 또 대표작을 골라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또 제작한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참 그 곤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미술 너무 어려워요. 현대미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네요. 네. 현대미술, 저도 미술을 전공하고 현재 미술관에서 근무하면서 미술 전문가라고 이제 타이틀을 걸고 활동을 하지만 현대미술은 살아있는 작가들이 날마다 새로운 작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직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는 알 수 있어도 모든 걸 알지는 못하죠. 네. 그렇지만 그렇죠. 관객 여러분께서는 뭐 생업으로 미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드리는 팁은 관심이 있는 작품, 관심이 있는 작가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정보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좀 쉽게 현대미술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시의 작가들이 많고 작품들도 많은데 다 이해하시려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한두 작품이라도 온전히 내 것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감상을 하시면 그것들이 또 남아서 네. 앞으로 그런 현대미술에 대한 지식을 넓혀 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MMCA 라이브 스트림 역대 최다 작품 설명인 것 같네요. 와, 진짜 오늘 열심히 네, 했습니다. 네. 예, 전시 기간이 언제까지죠? 아, 이번 균열2 전시는 내년도 9월, 2019년 9월 22일까지 1년여 기간 동안 개최되는데요. 지금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미술관 주변의 자연 환경도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즌에, 이 기회에 미술관에 오셔서 오늘 전시, 균열2 전시도 감상하시고 이 야외의 아름다운 자연도 즐기시면 일석이조로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예, 늦기 전에 꼭 오시고요. 예,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전시, 재미있는 소장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